말 나온 김에 이거랑 이거랑 합체해가지고 창작 가능? 안녕 친구들, 나야. 얘들아, 오늘은 레고에서 드림즈 2024년 신제품 보내주셨어. 바로 만들어보고 어떤 제품들인지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 신제품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떨린다. 잠깐만 기다려. 바로 완성. 총 5개 제품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만들었어. 바로 알아볼게. 첫 번째 제품은 마테오의 오프로드카라는 제품인데 구성을 보면 자동차 하나와 피규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주인공 마테오인데 프린팅 나름 깔끔하게 나와줬고 발사가 되는 무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총 윗부분을 눌러주면 어머나, 이런 느낌으로 꽤나 강력하게 발사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테오의 모래시계를 훔쳐서 달아나는 악당을 볼 수가 있는데 원작을 보면 이 모래시계가 있어야 드림체이서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 다음은 오프로드 자동차를 볼 텐데 원작에서 이 지블롭이 이 모래시계의 힘을 사용해서 자동차로 이렇게 변하는 장면이 있거든. 일단 전체적인 외형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줬고 당연한 얘기지만 자동차인 만큼 상당히 잘 굴러가. 그리고 자세히 보면 지블롭 얼굴이 상당히 귀엽다는 거. 게다가 자동차에 마테오가 이렇게 탑승해줄 수도 있는데 나름 멋스럽게 나와준 것 같아. 저번 시즌에는 지블롭의 로봇 형태까지 발매가 됐었는데 올해 나온 오프로드 자동차까지 같이 보니까 상당히 멋스러운 느낌? 근데 드림즈 제품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헬리콥터로도 연출해줄 수 있다는 거. 사실 원작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이렇게 헬리콥터 형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 형태가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아. 다음 제품은 이지가 열기구를 타고 있는 제품인데 바로 구성부터 보면 고래 모양을 한 열기구 조형 하나와 피규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악당 피규어부터 보면 뒤에 달린 클리어 날개 부품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이전에는 본 적도 없는 몸통 조형이 지금 봐도 인상 깊은 것 같아. 그리고 이지를 볼 텐데 일단 다른 것보다 가발 조형이 상당히 화려하게 나와줬고 드림즈 제품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무기와 갑옷 조형도 멋스럽게 나와줬어. 그리고 바로 열기구를 볼 텐데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가 있는 제품은 아니었거든. 근데 실제로 만들어봤을 때 실물이 상당히 멋스럽게 나온 제품이야. 너무 재밌는 게 이런 느낌으로 지느러미들이 다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고래의 머리까지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더라. 이 입 안에 악당 피규어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 근데 이 열기구도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렇게 썰매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 산타 할아버지의 누돌프처럼 원래는 열기구였던 고래가 이지를 이렇게 끌어주는 거야. 자세히 보면 노까지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줄 수 있더라. 확실히 드림즈는 제품마다 두 가지 버전을 연출해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 다음 제품은 오즈 선생님의 스페이스 자동차인데 바로 구성을 보면 자동차 하나와 피규어 4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일단 교정기를 낀 피규어가 하나 있는데 원작을 보면 꼭 이 캐릭터가 악몽으로 끌려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다음은 오즈 선생님과 치펜치야. 그동안 나왔던 드림즈 시리즈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오즈 선생님의 가발 조형도 마음에 들고 아래 입고 있는 갑옷도 상당히 멋지게 나와줬어. 그리고 날아다니는 악당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리를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원작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 피규어를 이렇게 납치해가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너무 신박했던 게 이 위쪽을 자세히 보면 레고 피규어 머리를 뇌로 활용했어. 이게 스티커가 아니고 프린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 진짜 신박하더라. 마지막은 스페이스카 우주 자동차가 있는데 일단 기본형으로 이런 느낌으로 일반 자동차처럼 바퀴가 상당히 잘 굴러가고 이 유리 부분을 열어주면 오즈 선생님을 이런 느낌으로다가 차에 태워줄 수가 있어.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상당히 잘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솔직히 이 자동차도 우주 자동차라고 하기엔 너무 허전하지 않아? 이 정도는 돼야 스페이스 자동차 아닐까? 스페이스 자동차의 두 번째 버전인데 평범한 자동차보다는 훨씬 멋있어졌어. 일단 뒤쪽에 부스터가 4개나 달려있고 날개가 살짝이지만 양쪽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더라고. 그리고 앞을 보면 양쪽으로 미사일이 달려있는데 얘들아, 이건 하나씩 나가는 게 아니고 요런 느낌으로. 우와! 우와, 뭐야. 거의 따발총이야, 따발총. 아, 근데 이거 언제 다쳤냐. 그리고 똑같이 조종석에는 오즈 선생님이 탈 수 있고 이 위쪽에도 피규어가 탑승해줄 수 있어. 그래서 우주 손도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야.
무려 세 번째 모델까지 연출해줄 수 있다는 거. 크리에이터의 3인1 제품처럼 무려 세 가지 버전으로 연출이 가능한데 세 번째 버전은 우주 자동차야. 요 정도는 돼야 화성 정도는 탐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 자동차처럼 바퀴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 움직이고 뒤쪽에 바주카포가 달려있는데 바주카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하는 방향에 쏴줄 수가 있어. 한번 쏴보고 싶기는 한데 아까 결국에는 미사일 하나 잊어버렸다. 무서워. 그리고 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까지 작게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설명서에 나와있는 버전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봐도 상당히 멋진 제품인 것 같아. 다음 제품은 조이와 자이언이라는 제품인데 구성을 보면 피규어 5개와 쿠퍼의 오토바이 자이언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규어부터 보면 첫 번째는 나이트헌터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드림즈 캐릭터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야. 일단 보면 알겠지만 모자 조형이나 목도리 조형이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줬고 무기 같은 경우도 원작과 상당히 싱크로율이 좋아. 그리고 나이트헌터를 따르는 악당도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원작을 보니까 이 강아지처럼 생긴 악당은 비중이 꽤 있는 캐릭터더라고. 이렇게 세 캐릭터 같이 연출해주면 나름 멋스럽게 연출해줄 수 있는 것 같아. 다음 피규어는 쿠퍼인데 얘 같은 경우는 가발 조형이 너무 예쁘게 나와줬더라고. 벨트 조형도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망치도 꽤나 육중하게 표현되어 있어. 거기에 쿠퍼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도 이렇게 탑승해줄 수 있는데 바퀴도 생각보다 잘 움직여가지고 가지고 놀 때 재밌을 것 같더라. 솔직히 쿠퍼도 드림즈 내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만큼 레고 피규어로도 나름 잘 나와준 것 같아. 다음 캐릭터는 조이인데 전체적인 프린팅이나 가발 디자인도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줬고 난 망토와 활까지 표현되어 있는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어. 그리고 이 활 같은 경우는 뒤쪽을 밀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발사까지 해주는 기믹이 숨겨져 있더라. 다음은 자이언을 볼 텐데 개인적으로 원작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몬스터들 중에서는 가장 멋스러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레고로도 제일 잘 나온 느낌? 난 지블롭 로봇이랑 같이 뒀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 그리고 가동을 보면 일단 목이 상당히 잘 움직이고 양쪽 날개도 좌우 양옆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어. 다리는 고관절이 이렇게 양옆으로 일자로 벌어지고 앞뒤로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야.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릎관절이 양옆으로는 움직이지만 앞뒤로는 움직일 수 없더라. 근데 그 대신 발톱이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보이는 것처럼 자이언이 어떤 자세를 잡더라도 바닥에 발가락을 완벽하게 접지해줄 수가 있어. 근데 얘들아, 자이언도 여기서 끝나면 섭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두 번째 버전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 만들고 보니까 생각보다 귀엽다. 일단 첫 번째 버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날개가 뒤쪽으로 갔다는 점인데 살짝 공작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더라고. 뒤쪽을 보면 첫 번째 버전에서도 움직일 수 있지만 꼬리까지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버전 만들기 전에는 첫 번째 버전이 상당히 멋있어서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만들어보니까 두 번째 버전도 상당히 멋스럽게 나와준 것 같아. 대망의 마지막 제품은 샌드 맨의 타워야. 바로 구성을 보면 피규어 6개와 겁나게 멋스럽게 연출되어 있는 샌드맨 타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피규어부터 보면 리지는 피규어 자체는 이전에 소개했던 이 고래 열기구에 있는 리지 피규어와 똑같이 나왔지만 이 샌드맨 타워 제품에만 들어가 있는 새를 타고 있어. 양쪽 날개가 볼품을 사용해서 잘 움직이고 뒤쪽 꼬리에 아래쪽에 다리까지 이렇게 귀엽게 움직이더라고. 다음은 마테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소개한 오프로드 차에 들어가 있는 피규어와는 무기와 망토, 허리 조형이 달라. 개인적으로 마테오의 조형이 상당히 멋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신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인 만큼 조형 구성이 나쁘지 않네. 다음은 파란색으로 변한 로건인데 원작에서는 이 로건 자체가 이렇게 작은 악당 느낌으로 파랗게 변하거든? 근데 레고로는 사람 피규어와 같은 느낌으로 나와줬어. 다음은 레버위치인데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 가발 조형만큼은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 조형과 도색 퀄리티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프린팅도 나름 멋스럽게 나와준 느낌? 그리고 네버위치를 따르는 악당들도 3개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거미 로봇, 하나는 네발 달린 강아지 느낌, 하나는 날아다니는 악당인데 양쪽 팔 부분에 미사일이 달려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발사할 수 있어. 그리고 거미 로봇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일단 다리가 6개 모두 위아래로 움직이고 얼굴도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면 거미 이빨을 표현해준 부분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는 작은 거미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 마지막 피규어는 대망의 샌드맨인데 일단 하체에 달려있는 이펙트 파츠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피규어 자체도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나와줘서 좋더라. 이펙트 파츠와는 이런 느낌으로 분해해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합체한 상태에서 전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샌드맨 타워를 살펴볼게. 총 1층부터 4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탑인데 일단 1층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문이 열리고 그 뒤쪽을 보면 1층 내부까지 나름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 2층과 3층도 1층처럼 나름 무난하게 내부가 연출되어 있고 바깥쪽을 보면 피규어를 테라스 위에 위치시켜줄 수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4층인데 4층은 시계가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재밌는 게 그 내부를 보면 톱니바퀴 기믹이 이어져 있어.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톱니를 돌려주면 위에 있는 지붕이 돌아가면서 시계바늘도 같이 돌아가게 할 수 있더라. 이 기믹은 개인적으로 제일 신박했던 기믹인 것 같아. 근데 얘들아 난 이게 건물이라 사실 여기서 끝일 줄 알았거든?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성까지 두 가지 버전으로 연출해줄 수 있었다. 와, 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것까지 두 개로 만들어줄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일단 기본적인 외형을 보면 이전 버전보다는 길이가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넓이는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 내부를 보면 1층부터 3층까지 연출되어 있고 다른 것보다 3층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마치 대포를 쏘듯이 돌아가는 기믹이 연출되어 있어. 이거 돌리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 이게 1번 버전에서 2번 버전으로 넘어갈 때 다 부시고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확실히 버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색다른 느낌이 드네. 여튼 오늘은 이번 드림즈 2024년 신제품을 알아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난 이번에 신제품 나온 김에 드림즈 애니메이션까지 정주행을 봤는데 확실히 원작에 나오는 건물들이나 동물들,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 다음 시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너무 궁금하다.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 더 멋지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 어우 너무 예뻐. 오빠 이번엔 또 뭘 산 거야? 여름아 이건 산 게 아니고 받은 거야. 레고를 몇 개를 받은 거야? 아니 원래는 이번에 나온 신제품만 받았거든? 근데 신제품 만들다가 제품이 너무 예뻐서 이전에 발매한 제품들까지 다 받아왔어. 이 오빠가 요즘 맨날 보는 드림즈에 나오는 거야? 응 근데 막상 받으니까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정해도 돼? 너가? 오빠가 맨날 보길래 나도 봤는데 재밌더라고. 너도 드림즈를 봤다고? 응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제품들도 진짜 멋있긴 하거든? 근데 오빠만의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예를 들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오빠 작품을 만드는 거야. 드림즈에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응. 말 나온 김에 이거랑 이거랑 합체해가지고 창작 가능? 당연하지. 잠깐만 기다려.